네, 안녕하세요. 아, 오늘 피리온다 정말 특별한 기운이 도네요. 그렇죠? 네, 지금 갑자기 뭔가 방이 북적북적해지고 뭔가 좀 살아있는 이런 기운이 네. 느껴지는데 맞아요. 아,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또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또 이제 특별한 손님 모셨습니다. 저희가 이쯤 되면은 좀 보시면서 너무 좀 익숙한 얼굴들, 익숙한 레파토리 나면서 좀 지겹다는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오늘은 좀 그런 마음을 염두에 두고 외부에서 또 특별 손님을 초청했는데요. 한번 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아, 지금 잠깐 이제 녹화 시작하기 전에 들은 것만 해도 정말 썰이 너무 막 알래스카에서 시작해서 너파프야 이분이 네, 네, 남수단 네. 뭐 아프리카 글로벌하죠. 팽단, 네, 네, 글로벌 네. 하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한번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훑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그럼 뭐 자기소개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일단 네, 저는 피리온다에서 네, 에반입니다. 네. 아~ 예, 저는 정입니다. 네, 와. 네, 이제 저희들은 익숙하시죠? 네, 좀 너네 그만 얘기해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좀 네, 새로운 뉴페이스 또 모셨습니다. 한번 와 자기소개를 간략하게 해주실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후환경단체 기후솔루션에서 이제 산림보호활동을 하고 있는 송한세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와, 아, 그러면 이제 기후솔루션이란 단체에서 나오셨다고 하는데 혹시 간략하게 어떤 곳에 이름만 들어서 뭔가 기후솔루션 대충 어떤 일을 하는 건지 느낌이 오긴 하는데 좀 간략하게 어떤 네, 느낌에 어떤 일을 하시는 곳인지 대략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저희 단체는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고요. 뭐 에너지, 산업, 그리고 금융, 산림 부문 여러 분야에서 최대한 우리가 파리협정을 준수하고 또 여러 가지 기후 목표를 맞출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을 바꾸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중요한 일을 광범위하게 해주시는 정말 너무 소중한 단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이번에 마침 이제 기후솔루션에서 송한세 연구원님이랑 저 옆일에서 정이랑 같이 뭔가 좀 특별한 걸 준비했다라고 들었어요. 혹시 어떤 일인가요? 저희가 사실 작년 봄, 여름쯤에 인도네시아 파푸아에를 다녀왔어요. 거기 있는 이제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특히 이제 거기 계시는 분들이 우리나라 기업이 들어가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 활동을 통해서 어떤 피해를 받고 있는지 네네. 조사를 좀 했습니다. 그러면 조사를 해서 이제 뭔가 그런 결과물 발표회 뭐 이런 게 있는 건가요? 아, 네. 그 조사 결과를 저희가 이제 이번에 만드는 보고서 내용 안에 좀 실었어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파푸아 이제 두 번째로 갔다 왔는데 거기서 이제 팜유 플랜테이션을 운영하면서 산림 파괴를 엄청 많이 하고 또 이제 그 산림에 의존해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걸 계속 이제 국제사회나 또 이제 저희 같은 NGO나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 기업에서 우리가 이제 우린 이제 그런 짓 안 해. 우리 이제 더 이상 산림 파괴도 안 하고 우리는 지속가능 팜유 인증도 받았고 뭐 우리는 앞으로 그런 거 안 한 정책도 채택했어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진짜 그럼 그 인증도 받고 정책도 채택했으니까 괜찮아진 걸까? 라고 궁금하시죠? 너무 궁금하네요. 네, 궁금하시죠?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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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저희도 궁금해서 네. 이제 가서 이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거죠. 그렇군요. 네네네. 아, 실제 안 그래도 이제 정이 파푸야를 갔다 오셨다는 뭐 사진이랑 그런 거 보면서 정이 되게 뭐 하는 데일까? 갔다 오셔서 뭔가 몸이 아프셨다는 건 들었지만 지금 이렇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 너무 궁금했는데. 네. 네, 그럼 오늘 한번 그 보고서 내용을 차근차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혹시 좀 그래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뭔가 보고서 준비하면서 좀 유독 이게 뭐 힘들었다 아니면 즐거웠다 좀 그런 기억에 남는 게 있으실까요? 일단 파푸아라는 곳이 인도네시아에 속해 있는 주기 때문에 전 당연히 뭐 태국이나 아니면 뭐 베트남 가는 것처럼 쉽게 갈 수 있겠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인도네시아가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되게. 그래서 자카르타 이제 수도인 자카르타까지 가는데도 한 5시간 걸린 것 같고 거기에서 다시 또 파푸아까지 가는데도 한 5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걸려요. 네. 네. 그래서 거기까지 도착해가지고 거기 비행기 한번 갈아타고 중간에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우리가 찾아가려고 했었던 마을까지 가는 것도 2일이 걸렸어요. 그래서 차 타고 배 타고 들어가는 그 여정 그 자체가 너무 좋았죠. 너무 행복했다. 행복했습니다. 너무 행복했다. 자꾸 콜라를 찾으시는 거예요. 도시의 물건을 내가 미리 그거를 이제 사전 말씀을 못 드렸는데 자꾸 찬 콜라를 찾으셔가지고 찬 콜라를 찾으셨나요? 그래서
콜라를 샀는데 차갑지가 차갑지 별로 안 돌아가고 미지근한 콜라. 네, 맛이 또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콜라가 그래서 한 모금 먹고 그렇게 어렵게 산 콜라를 안 마시냐고 제가 또 막 타박을 줬는데 한 모금 마시고 뭔가 이상해가지고 그냥 안 마시고 차려뒀던 것 같아요. 근데 날씨도 좀 되게 더운 맞아요. 날씨. 네. 네. 근데 에어컨은 없어요. 잘.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창문을 열고 네, 이렇게 네. 네, 비포장 도로를 한 6시간 정도. 네. 아니, 그러면은 집에서 한국 집에서 나와서 거기 조사지가 도착하는데 며칠 얼마나 걸린 거예요, 대체? 3일 걸렸나요? 3일 이상 걸린 것 같아요. 아, 네. 3일 내내 그냥 이동만 하신 거예요? 맞아요. 그때 또 비행기를 좀 제가 이렇게 잘못 예약해가지고 시내 가서 하루 쉬고 가려고 그랬는데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바로 갈아타는 걸 해가지고 좀 고생을 같이 하셨죠. 제가 나 지금 왜 이래 해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네요. 지금 들어보니까 정이랑 같이 할 게 아니라 정을 어디 보내놓고 고발 한번 해봤어야 됐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즐겁게 이동을 하셨다. 왜냐하면은 네. 되게 오지체질이세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또 사진 촬영을 되게 잘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마을 분들이 원래 이제 드시던 그분들은 이제 쌀을 주식으로 사질 않고 사구라고 그래가지고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있는데 거기 줄기를 캐가지고 거기서 녹말가루만 채취해가지고 그거로 이제 빵도 만들고 죽도 써드시거든요. 근데 그 채취하는 거를 우리 보고 이제 보여주겠다 그래가지고 따라 나섰단 말이에요. 근데 아주머니는 진짜 맨발에 그냥 뭐 이렇게 칼 하나 들고 이제 샥샥 하면서 이제 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막 진짜 막 발이 빠질까봐 막 난리를 치면서 갔거든요. 근데 막 거기도 막 씩씩하게 잘 따라가가지고 진짜 작가 혼을 불태워가지고 막 사진을 찍었는데 거의 내셔널 지오그래피 같은 그런 사진을 막 찍고.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너무 괜히 거만하다고. 혹시 사진 그럼 그 보고서 보면은.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네, 한세님이 찍으신 엄청나게 멋진 사진들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막 또 마을에서 막 드론을 막 제가 사실은 드론을 가져가 놓고 할 줄 모른다고 이제 찍으라고 찍으시라고 딱 건네줬거든요. 근데 너무 또 드론도 잘했는데 우리가 막 그 플랜테이션 위에서 찍겠다고 거기 이제 좀 위험하니까 차를 잠깐 세워두고 몰래 그걸 찍는 상황이었거든요. 이거 찍고 있는데 앞에서 엄청난 큰 트럭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위험해 막 이러면서 막 그러고 있는데 그때 드론을 살리려고 막 되게 침착하게 우리는 막 다 난리 막 패닉이 났는데 우리 같이 있던 사람은 아 이제 드론은 사망했구나 그렇게 생각했대. 너무 침착하게 드론을 살려낸 거예요. 진짜 완전 오지형 인간이다. 진짜 다이나믹한데요 정말? 다이나믹한데 근데 진짜 아찔했어요. 아찔해 보이지 않았어요. 너무 침착하게 드론을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막 우리는 막 막 이러고 있는데 그럼 파편에서 네. 얼마나 오래 되신 거예요? 되게 오래 있지는 않았어요. 일주일이었습니다. 일주일 오래 더 있었어요? 더 있었어요? 아니 파푸아에서 일주일이었구나. 네네 한 일주일 있었고 파푸아에서 거북이 고기도 드셨거든요. 드셨어요 맞아요. 아니 그 파푸아 해변가를 갔는데 거기서 점심을 먹으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식당에서 메뉴를 고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차려주면 주는 대로 먹고 뭐가 몇 개 있어요 여기 지금 이렇게 밥도 있고 뭔가 고구마가 있었어. 나는 고구마를 진짜 많이 먹었어. 나는 고구마가 아닌 것 같아. 약간 고구마 양 같은 거 고구마랑 가까운 무엇인가가 있었어요. 예, 네. 되게 맛있었어요. 뭔가 약간 닭죽 비슷한 게 또 있는 거예요. 삼계탕 비슷한 게 거북이라고 해가지고 네. 아, 닭죽인 줄 알았는데 네. 거북이 통역을 안 해줬으면 몰랐겠죠. 차라리 안 해줬어. 저는 이제 나는 고구마 먹고 배부르다 괜찮다 그래서 자꾸 권하시길래 저는 배가 부르다고 했어요. 차마 네 제가 그렇게까지 모험심이 없더라고요.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됐죠. 진정한 모험가. 진정한 모험가. 네네네. 네. 또 주는 성의를 또 무시하지. 그러니까 이게 바로 자세거든요. 이게 하스피탈리티를 받아들일 자세가 내가 너무 부족한 거야. 내가 너무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네. 오늘 이렇게 저만 비행기 태워주시는 컨셉인가요? 아, 그런 컨셉이에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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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원래 이제 이 어필이란 공간에 오시면은 평생 길 칭찬을 다 듣고 가시는 게. 아, 이게 칭찬이었나? 근데? 아, 칭찬. 칭찬이죠. 맞아요. 그 모험가. 그렇지. 환대를 수용하는 자세. 네. 아, 환대를 수용하는 자세. 그런 거를 인간화하는 그런. 맞아요. 네네네. 네. 아, 너무 멋있네요. 그쵸. 아, 근데 사실 그 지금 그런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 전에도 원래 되게 좀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시는 셨던 그런 행적이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그게? 아, 네. 제가 그 미국 알래스카에서 네. 대학교를 나왔고요. 네. 거기서 야생동물을 공부했고 그거하고 거북이 먹은 거와 관련이 없긴 한데 네, 공부와 동물을 되게 사랑합니다. 아, 동물을 네. 너무 사랑하는 너무 사랑한다고 부득이하게 그냥 그렇지. 하나가 됐어, 동물 네. 건널 수 없는 상을 이제 건너게 된 것 같아요. 네.
아니 저 알래스카에서 알래스카로 유학 간다는 건 저 처음 저 처음 봤어요. 네, 너무... 제가 자랑하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만나자마자 알래스카에서 대학 나왔다고 막. 학비가 별로 안 비싸더라. 시골이다 보니까. 그 팁.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아, 지금 그래서 토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건가? 파푸아에서 시작해서. 알래스카까지. 알래스카 찍고 네. 이제 돌아오고 있는데.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돌아오고 있는데. 네, 네. 그래서, 네, 파푸아 뉴기리를 갔다 왔다. 그 고보기 고기도 드시고, 막 배탈도 걸리셨다고. 이거 너무 TMI인가요? 뭐 TMI긴 한데, 거기 네.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쌈바리라고 네. 밥 먹을 때마다 먹는 네. 그 매운 양념이 있어요. 네. 제가 그걸 먹을 때마다 탈이 나거든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망각의 동물이잖아요. 이번에는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왔어.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지. 이거 뭔가 볼 때마다 맛있어 보여요. 그렇지. 다 얼마나 맛있게 먹네 사람들이. 다 괜찮은데 나라도 안 괜찮겠어. 그래서 안 괜찮더라고. 아, 안 괜찮군요. 네. 다음에는 피할 수 있으시기를. 아, 잘 모르겠어요. 나도 자신이 없어. 다음에도 먹고 또 탈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서. 네. 아무튼 그럼 파피아 가도 이렇게 3일 걸려서 콜라도 시원하게 못 마시고 밀고기 먹고 탈 나고 이렇게 네. 너무 고생을 하고 오신 것 같은데 그러면 원래 가셨던 주 목적이? 아, 목적. 아까 이제 네. 원래 이제 본질적인 목적이 파뮤 플랜테이션 그곳을 방문하러 갔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지금 인도네시아하고 말레이시아 같은 동남아 국가가 굉장히 네, 파뮤를 네. 많이 생산을 하고 있어요. 네, 네. 근데 파뮤라는 게 그냥 숲에 열리는 팜나무를 야자나무를 그 열매를 따는 게 아니라 네, 네. 거기 있는 열대우림을 싹 다 민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파뮤를 심어가지고 경작을 해서 그 열매를 따서 네, 네. 압축을 해서 그 네. 짜는 거거든요, 기름을. 아... 근데 그럼 당연히 원래 있던 열대림을 파괴하는 거니까 문제가 네, 있을 네. 수밖에 없고 네. 거기 있는 그 과정에서 또 이제 인권침해, 토착민 권리침해가 많이 발생해요. 네, 네, 네. 근데 더 큰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거기서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 네. 네, 네, 네. 그래서 그 현장을 보러 간 거예요. 아, 현장을 보러 직접 보러. 아, 멋있네요. 사실 그게 뭔가 그냥 영상으로 보거나 찾아보거나 하면은 사실 그게 안 와닿을 수 있는데 저 현장 가서 이제 사진도 찍으시고 취재도 하시고 그런 인터뷰가 이런 것도. 하시고 하셨겠네요. 네. 멋있네요. 근데 그러면은 파뮤 사실 저는 저 파뮤라는 걸 너무 최근에야 들어봐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전 파뮤를 처음 접한 거는 TV에서 그냥 네, 그 유명한 이제 그 나 혼자 탄다 거기에서 파뮤라인 해가지고 다들 막 열심히 드시는 네. 그래서 아 저 처음에 그래서 파뮤라는 게 식용유 막 그런 건가 그런 막 뭐 파뮤 식용 올리브유 막 이런 뭐 그런 대체 기름인 건가 싶었거든요. 근데 파뮤라인 그 정확히 어디에 뭐예요?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파뮤는 야자나무 열매에서 나오는 기름이에요. 그래서 네네. 그 엄청 크거든요, 야자나무 열매가. 거기에 약간 포도송이 같이 생겼어요, 그 열매가. 네네네. 거기에 이제 그 파뮤를 안고 있는 씨앗들이 이렇게 맺혀 있는데 그걸 따가지고 이제 쭉 짜면은 네네. 그 기름이 나와요. 근데 이 기름이 굉장히 이제 용도가 좋아서 네네. 라면에도 넣고 화장품에도 넣고 초콜릿에도 넣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에너지로 쓰는 바이오 연료에도 넣어서 사용을 네. 많이 하고 있어요. 굉장히 용도가 많군요. 전 사실 뭔가 일반 일상생활에서 들을 일이 많이 없다 보니까 맞아요. 그렇게 뭐 쓰임새는 많이 없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저희 실생활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그런 거거든요. 맞습니다. 좀 친숙한 그런 소재가 있을까요? 뭐 제가 듣기로는 뭐 흔히 저희가 먹는 뭐 라면, 과자 이런 거에도 파뮤가 들어간다 이런 걸 얼핏 듣긴 했거든요. 뒤에 이제 성분표 보시면은 팜유, 팜, 아세트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팜유가 안 들어간 가공식품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굉장히 값싼 식용유지이기 때문에 네네. 근데 이제 식용유지로 되게 오랫동안 팜유가 사용되고 있었는데 네네. 그것보다도 사실은 이 산업형 플랜테이션이 엄청나게 이제 확장된 계기는 네네. 아까 말씀해주신 그 바이오 연료의 수요가 급증해서예요. 이제 막 바이오 연료? 바이오 연료. 바이오연료 전문가요? 네, 전문가에서 한 번 더. 네. 바이오연료의 사전적 정의는 사실 네. 뭐 식물에서 나온 이제 바이오 성분, 그러니까 생물 유래의 네. 원료를 써가지고 에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네.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어서 예를 들어서 산에 있는 나무를 베어서 발전소에서 태워도 그게 바이오연료인 거고 아니면은 말씀드린 파뮤 같은 거를 네. 이제 기름을 짜가지고 이제 일반 기름에다가 일반 중유나 경유에다가 섞어서 태워도 그게 바이오 연료가 돼요. 그럼 그냥 정말 그대로 정말 바이오 생물학적인 네. 연료. 네, 근데 바이오 연료 그럼 되게 너무
좋아 보이지 않아요? 너무 친환경. 우리를 도와줄 것 같은. 막 석탄 쓰면 안 된다. 화석연료. 석탄이 아니라 바이오가 다 그런 느낌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래서 기후 위기를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더 이상 이제 화석연료를 쓰면 안 된다. 라는 이제 그런 움직임이 생기면서 사실 유럽을 중심으로 바이오연료를 더 많이 쓰자라고 하면서 바이오연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식물에서 그럼 추출하려면은 뭐 팜유라는 기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옥수수 이제 미국 같은 데는 옥수수 기반으로 많이 하거든요. 아니면 뭐 콩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이 식물이 필요한 거예요. 이 식물을 어디다 재배하냐? 유럽엔 재배 안 해. 어디다? 저기 네, 동남아가 됐든지 뭐 아프리카가 됐든지 남미가 됐든지 굉장히 이제 열대우림이 되게 이제 그 일단 이제 그 기후 재배 조건 자체가 열대 적도 근처여야 되고 그리고 굉장히 값싸게 손쉽게 땅을 획득하기 좋은 곳으로 간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로 이제 우리가 인디저너스 피플이라고 하는 그 토착민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에 주로 진출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플랜테이션을 이제 확장을 해가요. 그러면서 뭐 그런 열대우림 파괴, 그러니까 그 나무가 없어지니까 당연히 뭐 아까 얘기했던 원래는 기후위기를 대응하려고 그랬는데 탄소를 흡수할 나무가 없어지네? 뭐 이런 게 되는 거고 그런 것도 있고 그런 생태계 파괴, 뭐 동물들 사실 캠페인, 팜유 캠페인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탄력을 받은 게 그 굉장히 큰 단체에서 뭐 오랑우탄이 살고 있는 뭐 숲이 뭐 다 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랑우탄이 뭐 엄마랑 막 헤어진 오랑우탄이 막 굉장히 막 불쌍하게 있는 그런 사진이 막 돌면서도 되게 많이 캠페인이 많이 그 탄력을 받은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동물도 문제고 식물도 문제 다 문제지만 어쨌든 거기 사람들도 그 숲에 의존해서 살고 있거든요. 토착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굉장히 진짜 아직 그런 주류 사회의 문명이 닿지 않은 곳에서 사는 사람들이죠. 우리나라는 사실 토착민이 없으니까 그걸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하는데 왜냐하면 아무리 시골이라고 해도 다 그런 소위 문명화 내지는 뭐 도시화가 굉장히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우리랑 다 비슷한 양식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정기교육을 받고 그쵸.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식이 아니라 굉장히 오랫동안 자연과 밀접하게 삶의 양식을 지켜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자연 환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뭐 이렇게 글씨가 없는 문화권도 많아요. 그래서 다 구전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뭐 조상들의 이야기라든지 뭐 자기가 미래 세대에게 전해줄 게 정말 그 자연 땅밖에 없는데 그거를 다 빼앗겼으니까 자기는 이제 자식들한테 도대체 뭐를 물려줘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그런 사구 같은 것도 그게 주식이란 말이에요. 그분들의 주식인데 그거를 캘 수 있는 곳이 없어지니까 당연히 이제 주식이 없어지겠죠. 근데 오히려 이제 기업이나 정부에서 와가지고는 어 사고 없어? 그럼 쌀 줄게, 쌀 먹어. 너무나 모욕적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오히려 그 쌀도 사실은 그런 식생활도 이제 변화를 강요받고 쌀도 비싸서 못 산다는 얘기도 하시고 어떤 경우에는 그래서 막 라면으로 끼니를 때울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아이러니예요, 사실은. 내 삶을 파괴한 정말 그 팜유를 만들기 위한 그 거기서 나온 그 팜유로 튀긴 라면을 내 자식이 먹으면서 영양실조에 걸리고 있는 거를 봐야 되는 그 마음이라는 거는 사실은 너무 비참한 거죠, 사실은. 잔인하네요. 네, 엄청난 비극이에요, 진짜. 그럼 팜이라는 게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야자수 열매에서 그 야자가 종류가 여러 개 있는데 이게 이제 팜야자라고 하더라고요. 팜야자. 그럼 원래는 그렇게 자연적으로 나올 수 있는 원료인데 단지 그런 자연 발생에서 그치지 않고 아예 원래 있던 식물 생태계를 다 갈아엎고 그렇죠. 플랜테이션이라는 플랜테이션이라고 나무를 또 새로 심어서 맞아요. 거기서 어떻게 보면 좀 인위적으로 인공적으로 그렇죠. 그런 재배를 하는 거예요. 공장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공장식으로. 굉장히 대규모로 그런 단일 작물을 재배하는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외부 투입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자연스러운 그렇죠. 그런 생태계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 이제 많이 발생하는 벌레를 죽여야 된다든지 아니면 열매를 충분히 열리게 하기 위해서 화학 비료를 엄청 투여해야 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엑스트라로 이제 투여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연스럽게 그게 되지가 않는 거죠. 아 그럼 진짜 말은 바이오 연료, 생물학적 연료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말 이런 인공적인 게 너무 많이 들어간 맞아요. 인위적인 그런 개입이 너무 많이 심각하게 들어가는 그럼 사실 저는 그래서 팜유가 이게 바이오 연료라고 하지만 사실상 실상은 일반 석유하고 다를 게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똑같이 환경 파괴하고 토착민 문제 일으키고 그리고 거기에서 단순히 처음에 생태계를 완전히 파괴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피해는 앞으로 수십 년간 계속되거든요. 근데 이제 기업들은 처음에 잠깐 이제 그 논란을 거치면은 그 다음에는 팜유 이제 앞으로 잘할게 하고서 친환경 인증을 받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기업 뭐 CSR, ESG 이런 걸로 뭐
지역 주민한테 뭐 더 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이제 처음에 있었던 문제는 완전히 이제 까먹게 되는 거고 남은 것은 우린 이제부터 잘할 거다. 이제부터. 아 근데 그러면 사실 정말 제일 피해 보는 건 일단 당연히 초창민 분들께서 피해를 보시고 그럼 사실 근데 또 플랜테이션 공장식이라고 하면 거기서 일하는 분들도 필요할 텐데 그럼 거는 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 일하시는 분들은 이주민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 플랜테이션이라는 게 저도 이제 보니까 그게 정말 옛날부터 그랬더라고요. 플랜테이션은 그 동네 사람들을 풍요롭게 해주지 않고 정말 이주민들이 많이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주민이라는 그 지위 자체로 취약하고 왜냐면 그 지역을 잘 모르니까 그런데 또 이제 거기 굉장히 노동 환경도 위험해요. 굉장히 이제 장시간 위험한 환경에서 예를 들어서 요 이제 수확하는 사람들은 기다란 장대로 저 높이 있는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열매 다발을 이제 따야 되는데 그것도 굉장히 위험하고 양을 굉장히 그 플랜테이션 돌아가는 시스템 자체가 이제 쿼터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만큼 하루에 수확을 해야 된다. 그걸 채우지 못하면은 약속된 급여를 못 받는 거죠. 그리고 뭐 케미칼 뿌리는 거는 여성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적절한 보호장구를 지급받지 못한 채로 굉장히 유독한 그런 화학물질을 막 이제 뿌리게 되니까 우리가 다 알 수 없을 정도로 사실은 왜냐하면은 지금 이 플랜테이션 관련해가지고 토지 분쟁 이슈만이라도 해도 다 그게 해결되지 않은 채로 논쟁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그 플랜테이션 노동자들 특히나 이제 케미컬 많이 쓰는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 그런 건강 상태 같은 게 제대로 리서치가 된 것 자체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카더라 정도로 아는 거예요. 보니까 굉장히 이제 유산도 되는 경우도 있고 여성 노동자들이 이제 그 노동 환경이 너무 안 좋다라는 얘기는 많은데 실제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막 연구가 막 집중적으로 되거나 그런 건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 사실은 상황 뻔히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지금 벌써 이렇게 이주민 분들도 고통 받으시고 또 거기 토착민 분들도 땅을 빼앗기시는 거니까 문제가 정말 많은데 근데 그러면 이렇게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되게 글로벌한 문제잖아요. 거기 토착민 분들도 계시지만 이주 노동자들이 있고 또 거기에 투입되는 자본이나 기업들은 또 해외에서 오늘 말씀하신 뭐 유럽이나 뭐 이런 데서 오시는 거 있고 근데 그렇게 굉장히 좀 여러 국가와 여러 이해관계가 얽히고 섞여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거를 뭔가 좀 관장하거나 기준을 딱 좀 정해주는 뭐 그런 국제 기준 뭐 그런 뭐 규범 이런 건 아직 없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파뮤 문제가 워낙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다 보니까 2000년대에 기업들이 이제 만나서 이제 내놓은 게 있어요. 이제 우리는 앞으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파뮤를 만들 테니까 이 우리가 만드는 기준을 충족하는 회사들은 다 이 지속 가능성 인증 라벨을 받고 친환경 파뮤를 파는 거다. 라고 이제 RSPO라고 하는 기구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RSPO가 뭐냐면은 이 자발적 인증제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정부나 다른 이제 구속력이 있는 단위에서 정한 법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제 기업이 모여가지고 이 정도 우리가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사실 기업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짝짝꿍 하는 게 제대로 잘 굴러갈 리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요. 네, 그거가 저희 보고서의 내용이에요. 아, 그렇군요. 하지만 그치. 보고서를 다 읽지 않아도 오늘 살짝 공개해 주실 거죠? 스포일러. 핵심 포인트는 일단, 우선 산림파괴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RSPO의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파뮤를 만들면서 산림파괴를 안 하겠다. 우리 이 파뮤는 산림파괴를 하지 않은 파뮤입니다. 라고 광고를 하거든요. 근데 막상 그 기준을 뜯어보면 일단, 반드시 산림파괴를 안 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애초에 정하고 있는 산림도 우리가 흔히 생각한 밖에 나가 있는 숲이 아니라 천연림이나 아니면은 되게 그 사회적이나 환경적인 가치가 높다고 여겨지는 극소수의 산림 되게 좁은 영역의 산림만 규정해서 파괴해야 만든다고 하는 거고 실제로 이제 소창민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대부분의 숲은 포함이 안 되죠 거기에. 그리고 이 RSPO가 사실 규제가 도입되기 규제가 아니죠 이거는 이 프로그램이 도입되기 전까지에 일어난 일은 신경을 안 써요. 그러니까 소급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RSPO가 2000몇 년도에 도입을 했는데 그러면 그 전까지 일어난 산림파괴 어떻게 하냐? 그렇죠.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기 전이니까 네, 그냥 응? 그래? 난 몰라 하고 그냥 그러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설령 제도가 도입된 다음에 그 이후에 숲을 밀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산림파괴를 벌였어도 이제 그 결과에 대해서 지역 주민한테 뭐 돈으로 보상한다든지 어떠한 합의를 맺고 앞으로는 잘할게 라고 약속을 받으면은 또 인증을 발급해줘요.
그러니까 원래 본 취지하고는 전혀 맞지 않게 그린워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린워싱, 그러네요. 근데 그럼 저도 안 그래도 궁금했던 게, 아무래도 땅을 빼앗으려면 그 토착민 분들이랑, 그쵸, 말씀하신 동의를 받고 합의를 받아야 될 것 같고, 그게 실질적으로 뭐 인증의 기준이라고 하는데, 그 실제로 가서 보니까 어떠셨어요? 그분들은 또 그렇다고 하시던가요, 말씀을? 아, 우리 그래, 합의했다, 동의했다, 이렇게 하시던가요? 한 명도 못 봤고요. 아, 한 명도 없었다. 못 봤고. 네네네. 그리고 이슈가 다 이제 지역별로 다를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주로 만났던 분들은, 어쨌든 근데 거기 가보시면은, 너무 넓어요. 그러니까 외부인이 가가지고 네, 우리는 네. 진짜 맨날 요 전 카카오 맵도 잘 못 읽거든요. 이 지도를 봐도 이제 이게 파악이 될랑 말랑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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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게 지도도 없는 지역에 이게 맨눈으로 근데 토착민 분들은 저나무에서 저나무까지는 누구네 집 숲이고 뭐 그런 식으로 네, 이제 네. 이거를 보는 거예요. 네, 네, 네. 근데 여기 누군가 와가지고 잘 모르는 사람이 외부 사람의 얘기를 듣고 이 지역은 누구 땅이니까 이 사람이랑 합의하면 돼 라고 한 사람이 사실은 진짜 주인이 아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정말 눈 뜨고 코 베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쵸. 우리가 합의한 적이 없는데 왜 그렇게 네. 해. 아까 이제 기준을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그럼 토착민들이 이런 식으로 권리 침해를 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UN에서 FPIC이라고 그래가지고 Free Prior Informed Consent라고 그래가지고 네. 자유로운 사전인지 동의를 해야 된다. 토착민과 관련된 숲이나 땅이나 그들이 관리하고 있는 테리토리에 대한 사업을 할 때에는 그들에게 반드시 그들이 이제 완전히 잘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쵸. 협의를 진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이 있는데 네. 그걸 지키는 데는 아무데도 없어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자기네가 다 지켰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만난 사람들은 나는 동의한 적 없다라고 한 사람밖에 없는데 네. 우리는 FPIC대로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이런 네. 갭이 되게 큰 거죠. 근데 그러면 그런 식으로 자발적으로 그냥 우리가 기준 만들어서 우리가 만든 기준 우리가 지켰어 라는 그런 자발적 인증제라면은 그거를 외부에서 어떻게 뭐 독립적인 뭐 심의, 검토, 검사 이런 거를 할 방법이 없는 거겠네요, 그러면? 그게 그 이 RSPO 같은 경우에도 사무국이 네. 있고 어쨌든 인증을 받으려면은 이런 오디터라고 그래가지고 그 기준대로 지켰는지 네. 이제 그거를 체크하는 사람들을 고용을 한단 말이에요. 네, 고용하는 사람 돈을 누가 줄까요? 기업에서 줘요. 네, 그러겠네요. 내가 이제 그 피고용인 입장에서 나한테 돈 주는 사람이 기준을 못 지켰어요 라는 답을 내놓기가 되게 어려운 구조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RSPO 같은 데에도 만약에 기준을 어겼을 경우에 진정을 내라 컴플레인 메커니즘이 있어요. 그게 있지만 그게 작동을 하지 않는 걸로 굉장히 유명해요. 수많은 진정들이 제출되지만 네. 너무 과정이 지연이 되고 진정이 기업한테 유리한 쪽으로 나오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 또 자발적인 거에 본질적인 한계는 예를 들어서 정말 드문 경우에 이런 인증제를 취소를 시킨단 말이에요. 아, 너 멤버십 도저히 안 되겠어. 나가. 네. 라고 했는데 혹시 몇 시간 만에 다시 회복했다 그랬나? 굉장히 빨리 회복을 시켜줘요. 아, 진짜요? 그거를. 예. 왜냐하면 여기는 그 멤버십으로 유지가 되는 거고 네네. RSPO 자체도 하는 말이 우리의 목적은 이런 CCBB를 가리려는 게 아니라 네네. 기업들이 어쨌든 여기에 참여해서 자발적으로 행동을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네. 근데 저희가 이제 보는 거는 그렇게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행동을 개선해서 세상이 좋아졌으면 진작에 좋아졌겠지라는 거죠. 그게 안 되는 메커니즘이다. 이거는 네, 작동하지 않는 거다라는 확신이 굉장히 그쵸. 많이 들어요. 네. 근데 그럼 기업들이 이렇게 나서서 하는 게 잘 안 되면은 그럼 원래는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아 그럼 주로 이제 정부에서 법제화를 하거나 제도화를 하거나 좀 이런 일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런 파뮤 플랜테이션 관련해서는 그러면 좀 정부 뭐 공공기관에서 나서서 뭔가를 하는 일은 없는 건가요? 네 없습니다. 없구나. 없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네, 하는 일 있잖아요. 공적 명령에 대해서 하나 말씀해 주세요. 네 오히려 공공기관에서는 네. 우리나라 정부 뭐 농림축산식품부 같은 네, 정부 부처나 네, 네. 아니면은 이제 어디였죠? 산림청. 산림청도 네, 있고 네, 네. 산림청 수출입은행. 수출입은행, 뭐 무역보험공사 네, 네, 네. 아니면 뭐 국민연금 뭐 여러 가지 이제 공적 금융기관에서 오히려 플랜테이션 사업 잘하고 있다고 돈을 꿔줘요. 아 진짜요? 네, 융자 지급을 지금까지 800억 원 정도 네, 네. 네, 해왔고요. 근데 이런 과정에서 환경 파괴나 인권 침해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확인을 했으면 애초에 돈을 안 줬겠죠.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정부는 오히려 이런 거를 규제하거나 단속하는 게 아니라 네네. 오히려 잘하고 있다고 돈까지 쥐어주는 마당에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네, 맞네요. 네, 네 이 돈을 주는 근거도 사실은 네네. 이제 해외 자원 개발이라는 명목이거든요. 우리나라가 자원 빈국 이런 얘기 옛날부터 많이 듣지 않았어요? 그렇죠. 자원 빈국이기 때문에 네네. 나와서
최대한 확보해야 된다. 아.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그런 해외 자원을 직접 개발하는 업체들을 굉장히 서포트를 하려고 하는 거고, 네네. 근데 또 이제 이게 좀 참 아이러니한 게 해외 자원 개발을 해서 들여오는 게 목표인데, 한 방울도 들여온 적은 없어요. 팜유를. 왜냐하면 그게 유통 자체가 네네. 우리나라 기업이 개발했으니까 우리나라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구조는 아니거든요. 예, 네, 그래서 뭐 아무튼 서포트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만 지금 뭐 그렇다고 팝류를 더 확보하는 건 아니다. 네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그런 공적 금융기관들에서도 뭔가 이런 지원을 해줄 때 뭐 그런 거에서 뭐 인권 실사해야 된다 뭐 이런 절차도 이제 없는 거죠? 그런 거를 막. 네, 산림청이 기준. 어떤 걸 도입했죠? 산림청이 이제 이거는 파뮤에 사실 해당하는 얘기는 아닌데요. 파뮤뿐만 아니라 목재에도 비슷하거든요. 어쨌건 밖에 나가서 무언가 우리가 자원을 들여올 때 네네. 이게 불법으로 생산이 되었는지 네네. 아니면 뭐 중간에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네네. 이런 거를 확인을 해야 돼요. 네네. 근데 이제 목재 상품에 대해서는 이제 합법적으로 생산된 목재만 들어와야 된다. 라는 제도를 도입을 했어요. 네네. 근데 여기에는 파뮤가 해당이 되지 않고 그리고 그 나라에서 합법으로 당연히 다 했겠죠. 네네. 그 나라에서 불법으로 사업을 하고 있으면 당연히 그 나라 정부가 뭐 제재를 하던가 뭐 벌금을 물리던가 라는 조치를 했을 테고 네네. 그래서 사실상 굉장히 한계가 많은 제도고 파뮤 애초에 그것도 없기 때문에 네네. 한국에 들어오는 파뮤는 중간에 인권침해 환경파괴가 있었는지는 물론 고사하고 네네. 불법인지 합법인지도 몰라요. 그냥 일단 우리가 밖에 나가서 뭐 사오듯이 그냥 네네네. 그냥 그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무조건 쓸 수 있는 거고 심지어 바이오연료를 썼을 때는 이제 네. 재생에너지 보조금까지 받아가면서 세상에 그렇게 보니까 일석이조. 되게 왜 하는지 알 것 같네. 일석이조다. 근데 그럼 파이오연료 생산하면 뭐 어디로 그게 우리나라 기업이 가서 플랜테이션 만들고 생산을 했어. 네. 그럼 그게 이제 뭐 그 인도네시아 거. 같은 경우는 거기 이제 내수로 많이 이제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그게 정작 뭐 저희 나라로 이렇게 뭐 그쵸 뭐 그게 확보가 되는 건 아니죠. 네, 네. 네. 그거를 들여오는 기업들은 따로 있거든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파뮤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있고 네,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 파뮤를 인도네시아로부터 사가지고 들어오는 수입 기업들 따로 있어요. 이게. 네,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들어오는 기업들도 공급망을 주다 보니까 현지에서 파뮤를 생산하는 기업들에 너무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은 이제 뭐 그게 왜? 파뮤는 다 좋은 건데? 라는 입장으로 네네네. 이미 인권침해하고 산림방해가 발견되고 폭로까지 된 문제가 많은 기업한테서 공교전하게 지금 사오고 있어요. 파뮤를. 우리나라에 기준이 없으니까 그게 이제 그거를 유추시장 리키지 마켓이라고 또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서스테이너블한 팜유가 가는 곳이 이제 정해지니까 이제 네. 그렇지 않은 팜유는 또 이제 우리나라로 그런 기준이 없는 대로 결국 빠지게 된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게 이제 팜유 이런 시작을 한 게 좀 유럽 쪽에서 많이 시작을 하셨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아니 뭐 저희 나라에 대한 기대는 그렇다 지금 우리나라에 뭐 그렇다 치고 근데 그럼 그래도 이제 좀 그런 국제적으로 봤을 때 좀 넓게 봤을 때 그래도 이런 거를 아 이대로 안 된다 이거는 좀 개선을 해보자라는 그런 움직임이 그래도 좀 있기는 한가요? 그렇죠. 네 사실 이런 문제가 많이 이제 공론화가 되다 보니까 네. 유럽 같은 곳에서는 일찍이 문제를 이제 인식을 하고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바이오연료라고 하더라도 네네. 일단 기본적으로 팜유 원료는 쓰지 말자라고 규제를 도입해서 네네. 이제 수송용 바이오연료 그러니까 바이오디젤 같은 경우에는 팜유를 아예 쓰지 않는 걸로 지금 정책을 펴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팜유를 이미 퇴출한 국가도 되게 많고요. 앞으로 이제 2020년까지 계속 팜유는 쭉쭉쭉 줄어들 예정이에요. 그리고 또 파뮤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거나 아니면 에너지 원료로 쓰는 작물 중에서 네, 산림파괴하고 연관이 깊은 작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럴 것 같아요. 뭐 목재는 네. 당연히 나무를 베가지고 네, 쓰는 네, 거니까 그렇죠. 산림파괴 당연한 거고 네, 네, 뭐 파뮤도 그렇고 대두유, 뭐 초콜릿, 소고기, 뭐 고무 여러 가지 많은데 그렇죠. 이제 유럽에서는 이런 상품을 산림벌채에 연관된 상품이라고 지정을 해서 이런 상품을 우리가 어쨌건 안 쓸 수 없으니까 커피 마셔야 되니까 그건 좋다. 그럼 이제 앞으로 사올 때 산림파괴하고 연관이 없다는 거를 증명해라 라는 지금 네네. 법을 최근에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몇 년 내로 시행이 될 예정이어서 어쨌건 이렇게 최소한의 노력은 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게 네네. 선진국의 방향이에요. 그러면 지금 유럽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 법이 도입되면은
기업에서 먼저 그 2층에 입증을 해야 되는 거네요. 우리는 삼립문제 아니다 이런 네, 식으로. 네. 아 훌륭하네요. 그런 법도 있고 또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거는 그런 목재 관련해서 그런 네. 산림벌채와 관련된 품목들에 관련된 그 듀 딜리전스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실사를 인권 환경 실사 산림벌채에 관련된 실사를 하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기업들한테. 되게 높은 기준으로 실사를 요구하는 그 품목들을 지정을 한 거고 유럽에서 또 이제 논의가 진행 중인 것 중에 모든 기업들이 모든 사업을 할 때 네. 환경과 인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 기업한테 있는 리스크 말고 환경이나 그 인권에 이제 있을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공급망 전체에 대해서 그거를 파악하고 만약에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그거에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걸 요구하는 인권 환경 실사법이라는 거를 지금 만들려고 논의가 진행 중이에요. 지금 유럽 의회에 어쨌든 제출은 됐고 지금 논의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 이런 법이 프랑스랑 독일은 이미 이제 제정이 되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이제 사실 이제 그러면은 저희 국내의 기업, 한국 기업들도 많이 거기에 진출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국내에서 이런 비슷한 좀 움직임 그런 징조가 있나요? 아니면은 징조를 만들어주세요. 만들어주세요. 만들 겁니다 이제. 네. 같이 만드실까요? 여기 불꽃 여기 있다. 네네네. 그래서 네. 그런 거를 저희가 네. 이제 제안을 하기 위해서 이 네. 보고서를 네, 아, 열심히 썼습니다. 그죠? 네. 네. 정말 고통받으면서 네. 아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이게 국내에서 지금 거의 움직임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처음에 제안해서 네, 이제 우리도 해야 된다라고 네, 네, 그렇죠. 하는 게 맞아요.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은 너무나 명확하고 네네.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나중에 결국 산림벌채를 안 한 상품을 쓰고 싶고 팜유 안 쓰고 싶어도 그쵸. 우리가 쓰는 물건에 다 이미 들어가 있으면은 소비자나 일반 시민으로서는 선택할 수가 없는 그쵸. 거잖아요. 네네. 그럼 결국 이제 선택의 자유까지 빼앗길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 시대가 오기 전에 네네. 먼저 우리도 더 이상 산림벌채 그럼 안 된 상품은 수입하면 안 된다. 쓰지 말아야 한다. 이쪽으로 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중요한 진짜 시작점이네요. 정말. 맞습니다. 사실 정말 사실 그러니까 저 일반인들 있잖아요. 저도 이제 사실 팜유라는 거는 진짜 거의 잘 모르고 뭔가 팜유 들으면 뭐 바이오 연료 이러니까 다 좋은 건 줄 알고 다들 쓰는 거 사실 그 뭐 저희가 라면 살 때 이렇게 뒤에 안 보잖아요. 그렇죠. 들어가 있나 안 들어가 있나 보는 것도 아니니까 사실 어떻게 좀 알 권리를 챙길 기회가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 좀 이런 식으로 인식 제고가 된다면은 너무 좋네요 진짜. 네, 그러니까 그 공급망과 관련돼서 어쨌든 그런 주류에서 이제 계속 이제 뭐랄까 나오고 있는 내러티브라는 거는 막 지금 전쟁도 엄청 많이 터지고 뭐 그런 국가 안보의 위기라든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원 빈국이기 때문에 최대한 자원을 확보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 자원을 확보하고 그리고 싼 값에 이걸 확보하느냐의 관점으로만 굉장히 이제 내러티브가 되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이제 환경이나 인권에 대해서 이제 신경 쓰는 사람이라도 이런 자원 확보와 관련돼서는 모든 게 양보가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나라 환경 침해 아니고 우리나라 환경 파괴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 인권 침해만 안 되면은 그게 이렇게 중요한가? 일단 몰라. 일단 모르고 어쨌든 자원을 확보해야 되거든. 그런 좀 뭐랄까? 그런 이제 공기가 되게 많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이제 코로나를 지나고 이제 막 우리가 알게 된 거는 어쨌든 세계가 너무 연결돼 있다. 정말 그쵸. 촘촘하게 연결돼 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가 쓰는 물건 정말 우리나라에서만 나는 걸로 만들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연결돼 있고 모든 것이 다 이제 막 수입되고 막 그럼 우리는 정말 이 우리가 쓰는 물건으로 정말 저 멀리 사는 사람 내가 얼굴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사람이랑 연결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연결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게 지금 이런 제도가 전혀 미비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되는 그런 관점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확보만 할 수 있으면은 상관없어가 아니라 아 정말 우리 공급망에 있는 인권 문제,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대한 신경 쓰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면서 정말 인권을 존중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세계 어디에서든 개발을 한다면 그렇게 하고 사업을 해야 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만 우리가 이제 계속 우리나라에 물건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이런 법도 필요하고 많이 더 이제 사람들한테 요구하고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사실 그러면 이제 좀 일반인들 입장에서 이런 주제를 접하고자 하면은 뭘 할 수 있을까요? 어디서 이런 이 많은 내용, 훌륭한 내용들을 볼 수 있을까요? 너무 중요한 내용 맞아요, 같은데. 네. 네, 저희가 3월 21일 세계 살림의 날에 아, 발행하는 네. 보고서가 네, 있습니다. 네, 네, 보고서 네. 제목은 미션 실패. 네, 친환경 환유 인증으로 가릴 수 없는 살림 파괴. 아. 이 보고서 보시면은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모든 내용이 모두 네. 다 상세한 각주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아, 각주와. 네. 각주에서 원 자료를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네. 각주가 200몇십 개죠? 네. 아, 진짜요? 네. 네. 꼼꼼하신 분들. 아, 그럼요. 끝까지 다 살려가지고. 네. 네, 각주와 또 사진과 네, 엄청난 사진 네, 엄청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비주얼과 컨셉샷 네.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아, 훌륭하네요. 사실 네. 그럼 이제 이게 나갈 때쯤은 이제 그 보고서가 이제 이미 온라인 오늘이에요. 오늘 네. 오늘 네. 지금 오늘입니다. 네. 아, 혹시 그럼 이제 보고서 이제 마무리하시면서 뭔가 느낀 바 아니면 후련한 점 아쉬운 점 아, 다음에는 이걸로 해야지 뭐 아니면 뭐 이것 좀 잘했다 뭐 좀 이런 포인트가 있으실까요? 일단 다 끝나가지고 너무 후련하긴 한데 아, 그렇군요. 아, 그건 당연한 거니까 그걸 제외하고는 다시 또 재미없는 얘기 잠깐 하자는데. 아니요. 너무 중요하죠. 저는 항상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동남아의 살림 파괴, 글로벌 살림 파괴를 막으려면은 당연히 일단 살림 파괴가 발생하는 해당 국가에서 살림 파괴를 못하도록 법도 더 엄하게 하고 살림 파괴 금지해야 되겠죠. 네. 근데 요건 이제 인도네시아 정부가 할 일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사실 많지 않으니까 안타깝게도 네. 안타깝게도 네. 뭐 자기를 잘 하기를 바라면서 네. 또 그쪽의 활동가분들한테 응원을 메시지를 바라는 말고 네. 또 한 가지는 이 정부의 규제가 따라와야 돼요. 아까 다 같이 말한 것처럼 이제 이거를 수입하고 있는 수입국에서 우리는 나쁜 건 수입 안 하겠다라는 규제가 명확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거에 대한 지금 정부의 노력이 아예 없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고 맨 마지막은 결국 기업도 같이 움직임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네. 정부가 규제하니까 억지로 따라오는 게 아니라 그쵸. 앞으로 이런 식으로 사업하면은 세계 시장 가가지고 이제 무슨 낯으로 팔 거냐라는 거 인지를 해야 돼요. 아, 그럼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그 나머지 두 개 정부와 기업의 행동을 최대한 바꾸는 일을 하려고 하고요. 네. 앞으로도 그런 활동을 더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을 국가의 미래가 달려서 맞아요. 또 대한민국 품기에는 너무나 큰 그렇죠. 네. 어렵네요. 어려워요. 네. 진짜. 네. 저는 오지영 인간 송환세 서울에 있기 아까운 송환세 저는 그럼 뭔가 이제 이 정말 사실 이 그럼 이 보고서에만 사실 거의 1년 넘게 시간이 그랬으면 안 되는 건데 1년까지는 아니고 네. 저희가 보고서도 나오고 또 곧 있으면 영상도 함께 나오는 맞아 저희 둘만 한 게 아니라 뭐 저희 단체에서 또 이제 영상 작업을 하시는 분이 같이 가셨어요. 거기서 찍은 영상을 가지고 완전 기대하고 있어요. 숏 다큐멘터리가 하나 또 나옵니다. 다큐멘터리까지 꼭 확인해봐야겠네요. 네. 1년 동안 논 건 아니다 그러니까 정말 긴 시간 동안 출장도 가시고 정말 여러 일을 하셨는데 정원 과정을 거치시면서 뭔가 좀 소감이라거나 뭔가 좀 저는 어쨌든 이게 막 재밌다고 하면 안 되는데 저는 이런 게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랄까? 어쨌든 그런 우리가 저 멀리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몫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같이 다른 사람들이랑 더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비단 뭐 팜유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어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또 그런 뭐 수산물 이슈라든지 지금 계속 커밍 순. 네. 지금 이 서플라이 체인 문제는 사실 어필해서 계속해서 사실 깊이 다루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저희가 다음 리서치를 향해서 에반과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지금 어필도 그렇고 기후도 그렇고 준비한 게 많거든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관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또 즐거운 스타트타임 마칠까 하는데 어떻게 어떠셨나요? 홍한우 연구원님 이제 오셨는데 저 오늘 팟캐스트 녹음은 처음이었는데요. 또 편집을 안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저희는 올내추럴 그 내추럴 자연스럽게 저 자연 정말 사랑합니다. 역시 그럼요. 먹어서 사랑하고 있어요.
끝. 네. 아, 아무튼 네. 그럼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미션 실패 보고서 네, 미션 실패. 어디서 확인할 수 있죠? 네, 어필과 기후솔루션 네. 홈페이지 가면 네. 네. 지금 올라와 있을 겁니다. 올라와 있습니다. 네. 가서 얼른 가서 네. 네. 구글 가서 이렇게 검색해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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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소중한 시간 함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는 또 다음번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